경남이 소녀상 설치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안 부산에서는 수백억 원을 들인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결국 이번 광복절에도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운영권 다툼이 속사정이라는데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대연동에 위치한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입니다.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해 만들어졌습니다. 완공된 것은 지난해 5월.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도 개관이 물거품이 된 것을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서 지나가다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있길래 가족들이랑 한번 들렀는데요. 돈을 많이 들였다고 들었는데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어서 참 발길을 돌리기가 아쉽고요.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임원 선출 방식과 운영권을 두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단 임원을 임명하자 유족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행여별 역사관 운영 뭐 입주체 관련해서 이제 좀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조금 소송에 뭐 걸려서.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연내 개관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 닫은 역사관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달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 콘텐츠 마련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운영 기준도 없이 또한 유물도 수집 확보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건물만 523억이나 들여가지고 국가 예산만 낭비한 전시적인. 광복 70주년을 맞아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역사관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